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이소 제품들을 왕창 가지고 왔어요. 짜자잔.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저는 원래 이렇게 이 무질서 속에 있는 질서 뭔지 아시죠? 저는 사실 뭐가 어떤 제품이 어디 있고 어디 있는지 다 알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사실 눈치도 못 챌 거예요. 제가 이러고 살아요. 정신머리 없이. 아무튼 오늘 제가 다이소 제품들로 한번 외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겟레디듬이에요. 다이소 제품들로 풀메이크업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지속력까지 테스트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 뮤들 궁금하려나? 그 전에 다이소 제품들로 메이크업 보여드렸잖아요. 요 메이크업을 보셨던 분들은 조금 더 오늘 컨텐츠, 오늘 영상을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영상 안 보셨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셧다운하고 그 영상 한번 보고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메이크업 제대로 해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록 할게요. 스킨 패드는 다이소의 당근 패드가 진짜 괜찮은데 제가 그 당근 패드를 가져오는 걸 까먹어서 스킨푸드의 도토리 패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킨푸드 토너 패드들이 전체적으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이게 부들부들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 스킨 패드가 막 가끌가끌한 느낌이 너무 싫어요. 얼굴에 수세미 비벼대는 느낌이거든요. 스킨 패드에 굉장히 민감한데 스킨푸드께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이소 화잘먹템 하나 추천을 할게요. 비프루브의 리얼 캐로 크림인데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다이소에서 여러분들이 꼭 구매하셔야 되는 리얼 화잘먹 크림. 얘가 제형이 너무 괜찮아요. 제형이 가을 겨울에도 유수분 밸런스 딱 맞춰주는 깔끔한 수분크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제형이라서 우리 화잘먹 크림 같은 거 유목민하고 계셨던 보헤미안 미우들 이거 한번 구매해보세요. 얼마 안 하잖아. 5,000원밖에 안 해요. 요즘 다이소가 폼이 너무 좋아. 다이소 제품들이 여러 브랜드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다이소와 협업했었던 투쿨포스쿨과 입큰 모두 복 받으세요. 프라이머는 먼저 입큰의 퍼스널 포어 프라이머.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프라이머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제형의 피부결 블러 처리해주는 프라이머예요. 근데 이거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얘가 확실히 그 유명한 베네피트 제품보다는 부드러운 제형인데 부드럽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모공과 피부결을 자라락 블러 처리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적당한 요철 커버, 적당한 피부결 커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형이 너무 뻑뻑하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템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집에서 가출했었거든요. 제주도를 정말 10년 만에 갔어요, 여러분. 제가 20살 때 정말 돈 없을 때. 보통 20살 때는 그렇게 돈이 여유롭지 않잖아요. 용돈 생활 하시거나 알바 생활 하시니까 보통.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졸업여행 겸 갔던 여행지가 바로 제주도였거든요. 아무튼 거기 가서 피부가 약간 상해왔어. 여유가 너무 생긴 나머지 이 간의 여유든 이 통장의 여유든 여유가 너무 많이 생겨서 여유 많은 이 대가리가 미래를 생각 못하고 그냥 술을 퍼먹고 왔더니 피부결이 너무 상했어. 바로 토너 크림 발라줄게요. 이것도 입큰 건데 퍼스널 토너 프라이머예요. 이렇게 약간 수분감 머금은 피치빛의 토너 크림인데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보려고 했으나 제가 브러쉬를 못 가져와가지고 그냥 손으로 얇게 펴발라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다이소께 전체적으로 너무 괜찮아, 프라이머들이. 어머, 여러분, 나 여기 지금 코에 살짝 그 로션 같은 게 묻어가지고 코딱지처럼 나와 있었거든요? 코딱지일 수도 있어. 뭐 어떡해요. 제가 아무리 요정 같다고 한들 사람인지라 이렇게 이물질도 나올 수 있는 거지. 뭐 어떡해요. 여러분 아무튼 죄송합니다. 다시 깨끗한 상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제 다크서클은 요거 다이소의 식물원 컨실러로 살짝 커버를 해줄 건데 얘가 딱 보면 꾸덕하고 커버력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다크서클이나 넓은 부위에 커버하기는 괜찮은데 이렇게 왕여드름 같은 거는 커버하기 어려운 컨실러더라고. 약간 아쉬워요. 자, 여러분 어서 정식으로 메일 요청 보내자고요. 다이소는 당장 컨실러 내놔라. 쿠션은요, 대망의 투쿨포스쿨 태그 벨벳 커버 쿠션 가지고 왔어요. 1호 페일 라이트 색상. 전 다이소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썼었던 제품. 이거 요거랑 같이 써보려 하거든요. 다이소 화장 퍼프 앤 브러쉬. 3,000원에 구매했는데 느낌은 안 좋아. 장난감 같기도 하고 이거 약간 조금 느낌은 안 좋지만 일단 궁금해서 사봤어요. 물방울 모양의 퍼프가 달려있고 뒤에는 살짝 뻣뻣하면서도 어딘가 부드럽게 느껴지는 다방면의 매력이 있는 브러쉬가 달려있는데 일단 이 퍼프 한번 써보려고. 그냥 궁금해요. 이렇게 쿠션 소분하기 너무 괜찮고요. 이 퍼프 괜찮? 이 퍼프 괜찮나? 이 퍼프 괜찮아요, 여러분. 나쁘지 않네, 이 물방울이. 저는 그냥 납작 퍼프 쓸게요. 괜찮아, 괜찮은데 그냥 납작 퍼프.
쓰고 싶어요. 그냥 네 그냥 빈대떡 누르듯이 쫙쫙쫙 밀착시켜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듀얼퍼프님 세미매트한 쿠션이다 보니까 쫙쫙쫙쫙 두들기면서 펴발라줘야지 지속력도 업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오늘은 오랜만에 만나는 유튜버 친구들 두 명이랑 서로 제가 소개팅해주는 날이거든요.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막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소개팅이 아니라 친구 대 친구로 좋은 사람끼리 소개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자리에는 술이 빠질 수 없잖아요. 이 어른들의 세계랑 또 다르단 말이야 이게. 아무튼 술 한잔 하면서 소개팅 주선자를 해보는 날인데 지속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두들겨야 돼. 팩트는 입 큰. 아 제가 이럴 때마다 저도 제 자신 너무 당황스러운데 우리 미우들은 어떻겠어? 여기도 모순 발견. 입금 팩트에 있는 자빈드 서울 쿠션 팩트 퍼프. 모순 덩어리로 사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따라 조금 모순이 많네요. 연어에 무순 싸서 드셔보셨나요 미우들? 진짜 맛있다. 무순 없으면 연어 못 먹는 사람 나야 나. 아 맞다 제가 아무튼 제주도 여행을 갔잖아요 이번에. 모두가 다 극피였어요. MBTI P 계획이 없는 사람들 모임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여행이나 닭 잡고 노는 날 있죠 그런 휴일엔 나름 제이거든요. 일할 때 빼고 제주도를 저희가 저 포함 4명이서 갔어요. 4명 중에 아무도 일정을 안 짜고 아무도 숙소를 안 찾아보고 아무도 비행기를 안 찾아보는 거예요. 분명 제주도를 가기로 했으면서. 그래서 제가 다 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저희가 너무 급하게 간 여행이었거든요. 숙소를 막 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웬만한 괜찮은 데는 다 예약이 차 있거나 4명이서 같이 깨끗하게 지낼 방들은 뭐 다 나가 있거나 그렇게 됐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인스타에 나올 법한 그런 에어비앤비 숙소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제가 엄청나게 서칭을 해가지고 찾아냈어요. 에어비앤비 속 사진은 엄청났어요. 너무 괜찮아. 막 분위기 있고 여기서 막 저녁에 우리끼리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하면은 맥주 두 트럭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막상 갔는데 아니 이게 뭐야 귀곡산장인 거예요.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어두컴컴한 분위기 그 음산한 분위기를 난 아직도 잊지 못하지. 친한 언니 한 명이랑 저랑 딱 숙소에 발을 들이미는 순간 정말 심장이 지하 안반수까지 그냥 밀어 내려갔어요. 정말 무서웠어 그 분위기가. 그래서 나는 여기 속았다 싶었단 말이야. 근데 모두 다 너무 감사하게도 같이 간 언니들이 다 푸던한 성격들이어서 아무도 컴플레인을 침이라고 제대로 걸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아 진짜 기절초풍 할 뻔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해가지고 한 이틀을 거기서 묵었는데 일정대로 잠은 진짜 너무 잘 잤거든요. 마지막 날은 제가 꿈자리도 좀 이상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주방 옆에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아예 빔 프로젝트 켜놓고 너네 여기서 도란도란 얘기라든 뭐 술을 먹든 밥을 먹든 해라 하는 공간이 이쁘게 있었어요. 거기가 조금 화장실 옆이고 서늘한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이렇게 베란다도 빡 뚫려있고. 근데 저는 진짜 아무렇지 않았는데 다른 언니는 거기서 되게 서늘했대. 음산했대 그곳이. 그거를 우리 다 같이 숙소에서 자고 먹고 하는 또 이틀 동안은 그 언니가 얘기 하나도 안 하다가 숙소에서 다 나오고 다른 숙소로 옮기는 날에 그제서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카페에서. 사실 거기 좀 뭔가 있는 것 같다더라면서 뭐 음산하다더라면서 그랬는데 진짜 에어비앤비가 좀 요상했어. 그 주변에 다 폐가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딱 봐도 누가 봐도 진짜 거기는 그냥 폐가를 개조해서 에어비앤비로 그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더라고. 그 공간 구조가 너무 옛날 집 구조였어요. 옛날 주택. 화장실에서도 좀 바퀴벌레 나오고 막 이랬어. 제주도 에어비앤비 좋은 데 많다는데 첫 제주도 에어비앤비 숙박 시설이 너무 안 좋은 기억을 가져다 줘서 다음엔 안 갈 것 같아요. 자 이제 애교살 창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 트윙클팝 아이드로잉 젤펜슬 라이너 리얼 베이지. 지금 눈 밑에 좀 칙칙하잖아요. 다크서클도 좀 있고 나름 애교살도 좀 살려줘야 되니까 눈 밑에 좀 칠해줄게요. 그래도 떡친 거 치고는 네 괜찮아요. 피부표현 나쁘지 않아.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다 보니까 파우더를 내가 나도 모르게 한 5cm 바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1,000원인가 2,000원에 파는 애교살앤 트윈 펜슬 브랜드가 뭐 더 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연한 애쉬 베이지 색깔 애교살 살짝 강조해주기. 기찻길 싹 그어줘야지 내 애교살과 내 하관이 딱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섀도우는 다이소 브랜드 태그에서 투쿨포스쿨이랑 같이 만든 멀티 컨투어 스틱 누드 로지. 얘가 쉐딩 컬러 두 개랑 같이 나온 컬러인데 아이섀도우랑 뭐 립 펜슬로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섀도감으로 따로 이렇게 빼서 나온 거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좀 따뜻한 컬러감의 로즈 베이지 색상이에요. 얘는 스틱 섀도우니까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 좀 진하게 긋고 손가락이나 브러쉬로 펴발라주시면 되는데 이게 컬러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저도 쿨톤인데 얹으니까 되게 청순한 그런 컬러가 나와요. 약간 로라 메르시의 진저가 생각나는 그런 컬러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거 스틱 섀도우가 질감도 너무 잘 펴발라지고 부드럽고 피부에 주름 끼임 없이 너무 매끄럽게 픽싱도 잘 되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여기 지금 누드로지 잔뜩 올려놨잖아요. 여기다가 약간 컬러감을 조금 더 추가할 건데 진한 컬러 말고 오늘 사용할 블러셔 중 하나인 이 태그의 페어모브 블러셔, 뽀얀 모브 컬러 블러셔거든요. 이 컬러를 살짝 레이어링해서 이 스틱 섀도우도 고정해주고 안에 모브 컬러도 추가해주면서 이 경계선을 살짝 풀어주는 거죠. 되게 이뻐진단 말이에요. 이 조합 미쳤어 진짜로. 스틱 섀도우는 또 지속력이 금방 이렇게 뭉개지니까 이렇게 파우더 타입으로 고정해주는 게 좋거든요. 태그에게 어서 칭찬! 미쳤어. 투쿨 포스쿨 잘했다. 섀도우 컬러 너무 예뻐요. 저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섀도우 컬러가. 언더 애교살에 트윙클팝의 아이스틱 섀도우도 사용을 하는 건데 이런 컬러거든요. 살짝 이렇게 인디 핑크빛이 나는 쉬머 펄 스틱 섀도우입니다. 이걸 또 눈 밑에 이렇게 착 발라줘야지 여러분 또 청순해진단 말이에요. 오늘 내 메이크업 색조합 장난 아니다 진짜. 데일리로 너무 잘 할 수 있는 그런 색조합이에요 여러분. 그 눈 음영은 이 트윙클팝의 글리터 레이어링 아이 팔레트에 4호 이런 컬러 섞을 거고 이 초초스랩 얘도 다이소 거거든요. 딥 카카오 컬러예요. 딱 봐도 음영 넣기 너무 좋은 컬러죠. 이렇게 잘 섞어서 해볼 건데 이 컬러랑 이 컬러에 먼저 두 개의 팔레트에. 그리고 제가 제주도 가서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이거 약간 인형 특집이에요. 그 문제의 에어비앤비 숙소 묵을 때 생긴 일인데 딱 첫째 날에 생긴 에피소드가 뭐냐면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이제 술 먹으러 가기 전에 잠깐 편의점을 갔다 오느라 집에서 뭔가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차를 타고 이제 5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 나섰단 말이에요 모두 다. 가는데 오른쪽 조수석 창문이 지 혼자 웽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타고 있는 언니가 운전하고 있는 언니 보고 뭐야 너가 내렸어? 이러는데 이제 운전자는 아니 내가 안 내렸는데? 그럼 이 창문 누가 내린 거야? 창문이 지 스스로 내려간 거예요. 또 우리끼리 기겁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 완전 무섭다면서 막 소름이 끼친다면서 우리끼리 막 술 먹을 때도 막 무서워서 미치겠는 줄 알았는데 또 아무튼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마냥 싹 다 잊어먹고 다들 놀고 이제 다음날 일어났죠. 일어나서 이제 저희가 점심 먹으러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어제 창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저희끼리 막 무섭다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우리 왜 이렇게 놀랐냐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운전자 뒤쪽에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자 뒤쪽 제 창문 갑자기 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언니가 그냥 내렸나? 이랬던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근데 우리가 창문 얘기 계속하면서 막 에어비앤비 얘기도 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운전자 언니가 어제 근데 진짜 그 창문 왜 내려간 거야 자기 혼자? 이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제 옆에 지 혼자 스스로 내려갔던 창문이 다시 쓱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제가 굳어가지고 언니가 방금 창문 내렸다 올렸다 했어? 이제 거기서 다 뒤집어진 거지. 아무도 제 창문을 건들지 않았던 거죠. 지 혼자 생쇼를 하던 창문 얘기 에피소드를 하자마자 왜 내 창문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냐고. 저희 진짜 무서웠어요 그 순간에는. 누가 무임승차 한 거 같아. 진짜 렌터카 비용 이거 뿜빠이 안 한 거 아직도 후회돼요. 자동차 옵션에 그런 게 있나요? 현대였거든요. 태그! 이거 쉐딩 너무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다이소에서 새로 나온 쉐딩인데 와 나는 이번에 다이소 웜쿨 화장 메이크업 리뷰 찍을 때 얘네 쓰면서 너무 놀랐어. 쉐딩이 너무 괜찮아요. 오히려 투쿨포스쿨의 바이로댕보다 가루날림도 적고 더 괜찮은 것 같아. 일단은 이 모노쿨 색상 쿨톤을 위해서 나온 2호 색상이거든요. 코 쉐딩 빠르게 하고 다음 화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루날림도 적고 뭉침도 없고 너무 괜찮아요. 코수술 안 해도 됐었겠다 싶은 그런 쉐딩이야. 팔레트 속에 요 펄땡이 너무 이뻐. 요거를 눈두덩이 가운데에만 그냥 탁 한번 찍어줄게요. 전체적으로 바르지 않고 군데군데 소금 뿌리듯이. 그리고 태그의 아이라이너 애쉬 블랙 컬러로 아이라이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종일 이 아이라이너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라이너가 펜슬 라이너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얘는 좀 지속력이 짧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 미우들과 다이소 제품들로 풀메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일단은 울며 겨자먹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짝만 음영감 조금만 더 줄게요. 아이라인 블렌딩 해주면서 마무리로 살짝 딥한 음영감만 주면은 섀도우 색칠도 끝!
삼각존까지 이어서 터치할게요. 이제 눈화장 요 정도로 끝내보도록 하고요. 속눈썹 붙여볼게요. 요거는 포링포 체크 속눈썹. 네, 제가 너무 많이 써서 우리 미우들이 요렇게 스치기만 해도 다 알아챌 것 같아요. 자, 제대로 한번 붙여보자고. 자, 두 번째 선수. 두 번째. 아, 저 이번에 나는 솔로 16기 보면서 진짜 굉장한 도파민을 느꼈어요. 혹시 우리 미우들도 나는 솔로 안 본 미우들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그 제작진들은 무슨 복이야 대체? 어? 아니 어떻게 딱 그렇게 하나같이 스타성 넘쳐나는 사람들을 뽑아서 데려오셨는지. 아니 진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악마의 스타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만 속속다리 뽑아오는 건가? 아무튼 여러분 나는 솔로 나가서 차 등장신 있잖아요. 차에서 딱 내릴 때 여러분 딱 내려가지고 나 이렇게 뭔가 섹시하게 내려보고 싶어. 어머 나 뭐 꼬라지 뭐니? 어느샌가 속눈썹 다 붙이고 온 여시방탱이 제이미보유. 어느샌가 언더까지 다 붙여왔죠? 나 블러셔는 요거 할 거예요. 트윙클팝의 섀도우 팔레트 속에 요 두 컬러를 섞는 거예요. 로즈 컬러. 눈 밑 가까이 살짝 애플 좀 감싸면서 이렇게. 3C 무드 레시피 블러셔 되게 유명했던 제품 있잖아요. 거기서 로즈 베이지 컬러가 생각나는 그런 블러셔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섀도우 할 때 보여드렸던 요 블러셔 있죠? 태그의 무드 블러쉬빔 페어 모브. 얘가 되게 뽀얀 모브 컬러라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제가 라이트 톤이 아니라 동동 뜨고 너무 흰기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링 해주고 있어요 요즘. 그리고 여기 이 블러셔 옆에 하이라이터가 딱 있단 말이에요. 이 하이라이터는 브러쉬 사용해서 이렇게 코끝이랑 콧대랑 하이라이터 해줄게요. 이 하이라이터가 은근히 입자도 곱고 괜찮아요. 저는 그리고 사실 여기 꼭 해주는 편이거든요. 눈 밑 광대를 싹 하이라이터 같이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눈 앞머리에도 하이라이터 해줬습니다. 자 이제 립으로 넘어가보자고요. 초코포스쿨 아까 보여드린 우리 섀도우에 쓴 요 스틱 있잖아요. 얘는 1호 누드 베이지거든요. 딱 이런 쉐딩 컬러인데 살짝 입술 외곽 잡아주고. 아니 좀 2호가 낫겠다. 죄송합니다. 번복하겠습니다. 피부톤에는 요 살짝 어두운 컬러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쿨핑크. 이것도 트윙클팝. 다이소의 립펜슬이에요. 딱 요런 컬러입니다. 입술 외곽 조금 컬러감 넣어줄게요. 요거는 트윙클팝의 퓨어 글래스 틴트 쿨모브 컬러입니다. 요것도 진짜 예뻐요. 웜톤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약간 너무 쿨쿨한 느낌이니까 여기다가 요거는 미들 로즈 컬러. 똑같이 트윙클팝 퓨어 글래스 틴트고요. 살짝 웜한 딱 장미 컬러예요. 얼굴 형광등을 푹 켜줄 수 있는 그런 장미 컬러인데 얘를 한번 안쪽에만 살짝 바를게요. 태그 1호입니다. 얘가 딱 웜톤 컬러로 나온 쉐딩 컬러. 어 이거 누가 잡아 당겨서 가져갔으면 좋겠어. 아이브로우는 요 태그 아이브로우 애쉬 브라운 컬러가 진짜 좋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데 제가 이거를 방금 부러뜨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안 나와. 진짜 아이브로우는 요거 추천합니다. 이 색깔 너무 이쁘고 자연스럽게 그려져요 진짜. 일단 죄송해요. 눈썹은 조금 봐주세요. 메이크메이크 거 쓸게요. 이거는 태그 브로우카라예요. 가라가라가라가라 확 가라. 아니 저번에 사실 어떤 댓글을 받았는데 소개팅 100% 성공률 메이크업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고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사실 소개팅은 다 실패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든 경우도 너무 많았고 소개팅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자만추파예요. 일단 양심에 찔려가지고 소개팅 성공률을 못 찍고 있는데 미우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소개팅 열심히 성공하는 그날까지 메이크업 열심히 해보면서 한번 소개팅을 나가봐야 되나요? 나도 잘 모르겠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의 다이소 겟레디 위드미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약속 시간에 지대로 지각해버려가지고 지금 빨리 가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방은 요거 최근에 샀거든요. 이게 진짜 예뻐요 여러분. 가방 요렇게 메고 이거 자라에서 산 빈티지 색감의 브라운 레더 자켓인데 여기다 이렇게 같이 입고 나갈 것 같아요. 이 안은 원피스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 가디건을 따로 이렇게 입은 거예요. 가을 룩 그 자체. 이거 제주도에도 이렇게 입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미우들 제가 한번 다이소 제품들 지속력 테스트도 기깔나게 해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그럼 안녕. 화장한 지 3시간째 5시간째
비단 전골이라고. 지속력 미쳤어. 진짜 이거 지속력 테스트 찍으려고 술 참느라 너무 힘들었어. 쿠션 한 번도 안 두들겼거든요? 솔직히 아이브로우는 조금 지워져서 제가 좀 수정했고요. 그런 베이스 같은 거 보면 모공 이런 부분이 좀 들뜨고 쩍쩍 갈라지기는 했는데 다크닝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요 정도면 균일하게 무너진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도 12시간 동안 요 정도 유지된 거면 꽤 멀쩡하지 않나요? 진짜 12시간을 버틴 다이소 칭찬합니다. 아, 이제 자고 싶어. 안녕.